마음 안 흘러주고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렇게 전복이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네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전복이 또 임금님에게는 진상품이었다고 하잖아요. 네. 제가 정말 전복을 좋아하는데 어머니, 네. 전복을 어떻게 먹어야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전복은 해도 맛있고요. 구이나 찜도 너무 맛있습니다. 어떤 요리에 넣어도 전복은 굉장히 맛있거든요. 네, 오늘 설아윤 씨한테는 오늘 전복찜을 한번 선보이고 싶은데 드셔보시겠어요? 네, 한 입 먹어보도록 할게요. 어떠세요? 정말 쫄깃쫄깃해서 씹는 맛까지 정말 맛있네요. 네. 완도에 오셨으니까 전복 젓갈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젓갈까지요? 네, 감사합니다. 와, 전복 진짜 좋아하는데 정말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완도는 전복, 전복하면 완도잖아요. 왜 가장 완도 전복이 맛있을까요? 완도는 청정해역 바다에 맥반석을 층을 뜨고 있어서 고품질의 미역과 다시마를 생산하고 있어요. 서라윤 씨 아세요? 바다에도 밭이 있다는 걸요. 아, 몰랐어요. 아, 그래요? 육지에는 밭이 있듯이 바다에도 밭이 있답니다. 저희 전복 키우는 어가에서는 바다에 미역과 다시마를 키워서 전복에 먹이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최고의 품질로 전복에 먹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전복이 최고로 맛있지 않을까요? 완도 전복이 가장 쫄깃하고 맛이 있습니다. 아, 사부합니까?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역시 완도는 전복!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장보고 수산물축제는 전복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간식거리까지 있는데요. 이렇게 또 해초가 들어간 씨앗호떡, 그리고 가리비 모양 빵까지. 너무 보기만 해도 맛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 고소한 맛이 조금 이렇게 냄새가 나는데 어머니, 아니 전이 이렇게 시커매요? 어머, 전 일부러 이렇게 시커멓게 태운 거 아니시죠? 탄 거 아니고요. 제가 하윤 씨가 온다고 그래서 김전을 만들었습니다. 네. 와, 이렇게 또 맛있게 이렇게 김전을 구우시는데 저도 한 입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어머니 먹여주세요. 한 입 드셔보세요. 너무 쫄깃쫄깃한데요? 김전이 이렇게 맛있어요? 네, 저희 완도 앞바다는 바다가 깨끗하거든요. 뻘의 영양분도 아주 풍부하고요. 그런 청정해역 안도 앞바다에서 자란 김으로 네, 만든 거라 아주 더욱더 맛있습니다. 아, 그래서 또 순이가요, 순이가. 어머니 김전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